안녕하세요, 김알파카입니다. 오늘은 뭔가 색다른 자수를 해볼 건데요. 파블로 피카소의 드로잉을 이용해서 수를 나볼 거예요. 자, 먼저 그림을 구해봐야겠죠? 구글에서 파블로 피카소 드로잉 이렇게 치면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그림을 프린트 해가지고요.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저는 이제 라이트박스로 도안을 옮길 거예요. 만약에 라이트박스가 없으시면 햇빛 잘 드는 때 그때 창문에다가 도안을 붙여서 옮기시면 됩니다. 햇빛은 공짜니까요. 아무튼 만약에 원단이 막 두껍거나 어두운 색이면은 라이트박스가 완전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저 이제 라이트박스 이용해서 도안을 따라 그릴 건데요. 제가 사용하는 펜은 유니볼 팬텀 열에 지워지는 펜이에요. 그냥 일반 수성펜을 쓰셔도 돼요. 근데 뭐 빨래를 해야 되니까 귀찮아서 그냥 열펜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꼼꼼하게 따라 그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그림을 선택한 이유는 이거 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도안을 다 따라 그렸고요. 이제 매듭 없이 수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실의 긴쪽 끝에다가 매듭을 지어주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매듭을 지어준 다음에 자, 바느질 시작점에서 2, 3c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바늘을 앞에서 뒤로 넣으세요. 그런 다음에 시작점을 향해서 아주 짧은 러닝 스티치를 해주세요. 자, 보일락말랑하게 시작점을 향해서 이동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스티치를 시작할 건데요. 스템 스티치를 할 거예요. 이 스템 스티치로 아까 지나왔던 길 위쪽을 덮어주시면 돼요. 일단 스템 스티치를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다가 바늘을 넣어주고요. 그 뒤쪽 반땀쯤에서 바늘을 내보내주세요. 실을 그리고 잡아당겨주시고, 또 오른쪽으로 한땀 이동해서 반땀 뒤로 나옵니다. 실은 항상 완성선 밑에 두시고요. 당길 때는 왼편으로 당겨주세요. 이렇게 계속 스템 스티치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매듭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가위로 매듭을 바짝 잘라주세요. 그리고 다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스템 스티치를 계속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매듭 없이 자수를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늘 이렇게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선을 수놓을 때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하지만 실이 너무 얇거나 그러면 보일 수가 있으니까 아주 사용이 좀 제한적인 편입니다. 자, 이제 뒷면을 살펴볼게요. 아주 깔끔하게 됐죠? 자, 이제 스템 스티치를 하다가 실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 스티치 그 중간쯤 뒤쪽에서 바늘을 내보내주세요. 이렇게 바늘 내보내주시고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똑같이 스템 스티치를 하시면 돼요. 이거 딱히 어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매듭을 만나면 잘라주고 계속해서 스템 스티치를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매듭을 한번 지어줬어요.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묶어주고
이제 주변에 바늘땀 뒤를 이렇게 통과시켜 주세요. 한 땀씩 걸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실을 끊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곡선이 많은 부분은 바늘땀을 짧게 하셔야지 예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고 쉽게 파블로 피카소의 드로잉을 수놓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